3세트 첫 번째 이닝 시작합니다. 야, 이번에도 뒤돌리기 잘 들어갔어요. 네. 그리고 수공이 이 정도면. 뱅크샷 네, 괜찮게.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괜찮게 모였습니다. 남자 단식 3세트는 15점 세트로 치러지는데요. 첫 번째 이닝부터 뱅크샷 정말 푸드롱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일 텐데 김재근 일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? 이건 안 들어갔어요. 두께가 맞았는데, 약간 어떻게 보면 두껍게 맞으면서 살짝 밀렸죠. 이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는데, 스피드를 조금만 높여주면 또 득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. 예, 김예근 선수가 너무 정확하게 맞춰내려다가 빠져나가는 또 아쉬운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곧바로 푸드롱 선수는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을 성공했어요. 첫 세트에서는 쿠드롱 선수 뭐 초구 놓치고 나서 뭐 김재근 선수가 퍼펙트 큐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점수가 나올 수가 없었고요. 얇은 두께. 그렇지만 이 공이 야, 득점이 안 되네요. 확실히 푸드롱 선수가 팀 리그에서는 뭔가 재기량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 바뀐 시스템, 점수가 짧고 워낙 뭐 짧은 순간에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뭐 쿠드롱 선수더라도 질 수가 있어요.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왔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률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. 김재근은 다시 한번 뱅크샷을 노립니다. 지금 뱅크샷. 이야, 저 틈을 뒤집고 들어가서 득점. 멋집니다. 김재근 얼굴에 약간의 미소와 함께 좀 상기된 듯한 표정. 그리고 속도 보세요. 아주 자신감 있는 속도로 지금 이 각도가 눈에 환하게 보인 상태에서 진행을 시킨 거예요.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김재근 선수. 오, 지금 완벽하게 또 스핀볼을. 이야, 옆으로 잘 돌려서 스핀으로 득점. 와, 김재근 오늘 정말 대단한데요. 김재원 선수가 뭐 평상시에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, 이렇게 뭐 득점까지 확실하게 해주면 정말 뭐 상대하기 힘들어지죠. 더군다나 지금 상대가 뭐 보통 선수도 아니고 쿠드롱 선수잖아요. 점수가 짧기 때문에 사실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. 이 공은,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를 맞춰내기는 어려움이 좀 있죠. 김정은 선수가 다른 루트보다는 조금 자신감을 한번 표현해 봤는데, 빨간 공이 저 정도 움직였는데, 각도가 부족하죠. 거의 뭐, 세워놓고 맞추겠다는 시도였습니다. 그리고 곧바로 쿠드롱 선수는 일단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. 선수 모두 다 약간의 소강 상태. 김재근의 여섯 번째 이닝. 자, 횡단. 난구풀이 잘 해냈습니다.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키스가, 위험했는데. 키스 빠져나가고,
그 이후부터 투쿠션부터 이제 각도가 내려갔죠. 예. 뭐 김재근 선수 파워풀한 스트로크를 워낙 또 즐겨 하는 선수다 보니까 횡단 어려운 것도 해결을 하나 했습니다. 자, 이 짧게가 부족해요. 전략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. 네. 그렇지만 이 정도는 수비 형태가 됐다고 볼 수가 없죠. 두 공이 또 가깝게 모여있기 때문에 쿠드롱 선수가 뱅크샷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내공의 위치가 좋지를 않습니다. 두꺼운 두께를 밀어서 되돌리는 샷. 야, 좋네요. 쿠드롱도 곧바로 한 점을 따라붙였습니다. 양 팀의 주장 그리고 자존심이 걸려있는 지금 3세트 경기. 쿠드롱 선수 상당히 공을 좀 들이는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. 쿠드롱 선수가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한 점 차까지 김재근을 압박합니다.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쿠드롱 선수가 완벽한 득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예. 뒤돌리기보다는 앞돌리기. 네, 그렇죠. 어우. 아, 이게 빠져나가네요. 야. 쿠드롱 선수 정말 마음속에 뭐 조금의 불안감만 있어도 가끔 이런 경기가 나오는데 야 어떻게 저 틈으로 빠지나요? 네, 그것도 이 속도에서 말이죠. 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략을 할 때는 약간 불안하기 때문에 저 스피드 사용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빠져나갔습니다. 그리고 뱅크샷 뒤에 그렇죠. 진행 완벽하네요. 아, 쿠드롱이 두 점을 따라붙자마자 단숨에 두 점 달아나는 김재근. 점수 7대 4. 김재근 선수도 오늘 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최선의 공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주 가볍게 끌어주면서 네,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. 그리고 점수 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. 점수 8대 4. 김재근 선수가 원래 뭐 실력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최근까지 사실 최고의 성적이 사실 4강이었거든요. 개인 투어. 결승 무대도 봤고 우승을 한번 노렸는데 이제 위마지 선수가 우승을 했죠. 예. 그렇지만 김재근 선수 자신감이 상당히 붙었어요. 저 힘이 남아 있나요? 이게 짧아지면서 득점이 와, 됐어요. 네. 야, 팀원들도 감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코너를 조금만 빠르게 돌아도 길게 빠져나갈 수가 있었는데 아, 김재근 선수 이 힘 배합을 또 맞춰냈습니다. 예. 네. 스스로도 끝까지 짧아지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득점이 됐고요. 아, 아 이것도 좋네요. 5득점째.
하이런 기록하면서 김재근 점수 10대4 6점 차로 만들었습니다. 네. 지금도 가까이 있는 공 아주 가볍게 터치하면서 득점 또 해냈습니다. 이번에 역돌리기 포지션 나왔죠? 아, 네. 깔끔합니다. 6득점째. 이번에는 또 포지션보다는 확실한 1점을 위한 또 스트로크를 했던 김재근 선수. 순간순간에 저렇게 뭔가 바꿔내는데 이렇게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 더욱더 몰입이 잘 됩니다. 김재근 선수가 오늘 그런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. 네. 다시 옆돌리기 가고요. 확실하게 뒤쪽 뒤에 좋아요. 각도 있어요. 네. 7득점째. 오늘의 김재근의 날입니다. 아, 지금도 코너를 바짝 돌려내면서 확실한 5 쿠션 각도 영상을 또 만들어냈습니다. 예. 지금 뭐 키스의 위험이 조금 보이는데. 키스도 잘 빼냈는데. 네. 이거는 좀 불운이네요. 저렇게 교차까지 잘 진행이 됐는데 정말 아주 조금의 회전량 전달이 좀 부족했네요. 예. 결론적으로 뭐 키스를 더 예민하게 빼내거나 네. 해야 되는 진행이 필요했죠. 뭐 예리하게 공격은 해냈습니다. 빨간 공을 노린 쿠드롱. 차분하게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. 7점 차. 쿠드롱 선수 역시 또 나와 있는 공에서는 또 실수하지 않는 모습 보여줬고요. 네. 자, 더블 쿠션. 일단은 두 점은 따라 붙었습니다. 득점이 왜 이제 뒤쪽에 숨어버리면서 뒤돌리기 노란 공을 이제 공략할 수는 없어요. 빨간 공. 점점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. 3연속 득점. 드롱 선수 예민한 또 뒤돌리기. 자, 맞춰냈네요. 이번엔 들어갔습니다. 어느새 쿠드롱 넉 점 차까지 따라붙었어요. 자, 지금 포지션 플레이가 돼 있죠. 예. 자, 길게. 네. 쿠드롱 쇼타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. 네. 점점 더 이제 김재근 선수를 또 압박하는 득점들이 나옵니다. 네. 네. 또 빠르게. 야. 아, 득점이 되고, 빨간 공과의 자, 키스가 난 이후에 교차 괜찮았어요. 자, 쿠드롱 선수 뱅크샷을 보지 않았고요. 예. 특유의 스피디한 공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두껍게 예.
자연스럽게 짧은 점. 아. 한 번 더. 4득점째. 이제는 11대 12. 한 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. 만약에 2세트 푸드롱 선수가 내주게 되면 아 정말 쉽지 않죠. 네,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푸드롱 선수도 최대한 세트를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. 네. 자, 이 공이 와 들어갔어요. 네. 푸드롱 힘을 내고 있습니다. 타이런 기록하면서 12대 12 동점. 방금 옆 돌리기 너무나 또 잘 해결을 했죠. 예. 회전량을 줄여주고 이렇게 길게 만들어냈는데 아, 뭐 푸드롱 선수 감각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붙어 있는 공을 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요. 아우. 아. 야. 이 옆 돌리기가 빠지네요. 네. 약간 부담이 좀 되는 배치였죠. 아... 회전을 또 많이 살리는 시도로 득점을 노려봤는데 이렇게 놓치고 말았습니다. 쫓기는 상황이 된 김재근. 김재근 선수. 자, 오, 득점 이후에. 오, 이거 지금 벤치 안 나왔어요. 완벽하게 또 모였습니다. 여기서 김재근이 끝낼 수 있습니다. 아, 김재근 선수. 오늘 뭐 경기력만 놓고 보면 정말 틈이 없는 네, 공격들이 많이 나왔어요. 김재근. 여기서 끝내나요? 와, 김재근 네. 들어갑니다. 1세트에 이어서 대어 푸드롱을 또 한 번 잡아내는 김재근. 아, 와,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네요. 김재근 선수. 다시 한번 푸드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.